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방금 사무실 나왔습니다. 회사에 나오면 원래는 이제 책을 읽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뭐 오늘 어떤 걸 말씀드릴까 하는 이제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가 생각이 나면 이제 깜빡깜빡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메모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요걸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 12운성하고 육신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12운성과 육신을 한 번만 봐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운성은 이제 페이지가 한 7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책이.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두 번도 절대 읽으면 안 됩니다. 한 번씩 읽어 나가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육신은 이제 비견, 급제, 식신, 상간 해가지고 총 10개예요. 그게 10개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파트. 근데 그건 좀 내용이 깁니다. 길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비견, 내일은 급제, 모레는 식신, 그 다음에는 상관, 이렇게 하루에 한 파트씩 읽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왜 그래 말씀드린 거 하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초 훈련, 그러니까 보는 훈련을 사실은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큰 건물을 지을 때, 저도 이렇게 아파트, 이제 주위에 보면 이제 뭐 1000세대, 2000세대 아파트 짓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제 저희 집 근처에서도 뭐 2000세대인가 3000세대인가 이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보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 그 기간이 1년이라고 그러면 6개월 동안은 표도 안 납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이제 6개월 지나고 나면 막 아파트가 1층, 2층, 3층 막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뭐 20층, 30층짜리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기초공사입니다. 그러니까 20층을 지으려고 그러면 기초를 그만큼 튼튼하게 해야지 이게 올라가죠. 예, 30층을 지으려고 그러면 20층보다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공사는 땅 밑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뭐 이제 땅 위에 올라오는 거, 1층, 2층, 이것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학 공부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 역학 공부를 하시면서 포기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뭐 3년, 5년 막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포기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기초 공사를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기초를. 여러분들이 사주를 가지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수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기초를 그만큼 튼튼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절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모래성에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밑에 모래사장에서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결국 부실 공사가 되는 거죠. 흔들리고 뭐 이러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뭐 네가 아는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내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은 책에, 저희들 그 전문가 학습 패키지는 책이 8권입니다. 책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사주, 이제 명리학이죠. 그거 350시간 강의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와 병점, 이제 사주 가지고 건강운, 병운 보는 거, 그거 하고 다 합하면 650시간입니다. 이미 강의가 되어 가지고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식만 원한다고 그러면 그거 구입해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처음부터 한번 보면 귀가 뚫리고, 두번 보면 눈이 뚫리고, 세번 보면 입이 뚫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잖아요, 역학을.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이런 여러분들의 기초, 기초를 내가 튼튼하게 해주는 거.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건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최고의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큰 벽이 담이 있어요. 그 담을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힘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중에 벽돌 하나를 빼내는 것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 벽돌을 빼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 벽돌 하나를 딱 빼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담을 지나가면 되잖아요. 예, 담을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담을 전체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나갈 수 있는 요 정도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 공간만. 요 정도 공간만 해가지고 얼마든지 요것만 해가지고 지나가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저는 보통 한 1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1년까지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따라가지고 좀 다르지만 보통은 한 1년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 6개월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공부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건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한번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이제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뭐 한 20년 넘게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강의를 쭉 했었죠. 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게 특히 그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초급반은 이제 처음 이제 석 달 정도 공부한 사람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석 달 공부한 사람이고 이제 중급반은 뭐 그거보다는 이제 한 6개월, 9개월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급반은 한 1년 정도 공부한 사람입니다. 누가 사주를 잘 볼까요?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회원을 백화점 문화센터 회원을 모아야 되니까 그 모을 때 이제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그게 개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되기 전에 이제 그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 거기 좀 로비 같은데 이제 큰 장소에서 무료로 사주 봐줍니다 하면서 탁 이렇게 이벤트 행사를 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오면 가면 막 공짜니까 막 봐요. 그걸 막 이렇게 보면서 꼬여가지고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원들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예, 그래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주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할 사람들 요거 한번 실습해 볼래요? 실습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할 사람 하면 그냥 이제 고급반에서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중급반에서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초급반에서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인 1조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잘 보는 사람이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제 옆에 조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뽑아주고 뭐 이렇게 줄 세우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러면 이렇게 사주도 많이 본 사람이 결국 잘 봅니다. 뭐 공부만 많이 하고 사주를 별로 안 본 사람들은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못하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초급반 팀이 잘할까요? 중급반이 잘할까요? 고급반이 잘할까요? 정확하게 초급반이 제일 잘합니다. 초급반이 제일 잘하고 제일 못하는 반이 고급반입니다. 이 고급반은 버벅거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제가 이제 오해를 했었습니다. 이제 초급반은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조금밖에 없으니까 막 고 가지고 막 완전히 뭐 그냥 그 무대뽀로 하다 보니까 뭐가 또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잖아요. 막 그럼 신이 나가지고 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건가. 그리고 고급반은 아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또 겸손하니까 조금 신중하게 사주를 봐서 잘 못하는 건가.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초급반은요, 아는 게 없으니까 딱 배운 대로, 시키는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사주를 보는 거죠. 요게 있을 때는, 요게 있으면, 요거는 좋은 운이야. 요거는 뭐야. 딱딱. 왜?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거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잘 맞죠. 딱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것만 하면 잘 맞습니다. 근데, 고급반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생각이 복잡습니다. 뭔 사주 하나 보면, 막 거기서 오만 대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헷갈립니다.
제가 혼란스러워가지고 말이 입에서 잘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혹시 틀리면 완전히 이런 창피가 어딨어. 이래가지고 막 하고, 초급은 그런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 아는 것만 막 이야기하니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요, 많이 공부한다고 잘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들이 뭐 역학 나 5년 뭐 이렇게 배웠어, 10년 배웠어, 5년 배우고 10년 배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아니면 두 개를 배우더라도 그걸 실제 그 현실에서 이제 얼마나 잘 야무지게 알차게 활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야무지고 알차게 활용하려고 그러면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봐야 돼, 단순하게. 근데 이제 뭘 하나를 볼때 막 꼬리 보고 막 파고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하나 딱 있어요. 예, 자동차가 있으면 그거 저 회사에서 다 만들어졌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다 만들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시동 걸고 차 운전하면 돼요. 운전하고 뭐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멈출 때는 브레이크. 이거는 쉽잖아요. 근데 자동차 한 대를 여러분들이 딱 샀는데 이 차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래가지고 안에 열어가지고 보고 이쪽에는 왜 그거 하고 막. 아니, 그냥 자동차는 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여러분 타고 다니면 돼요. 그걸 가지고 막 안에 막 파고들고 어쩌고 하면, 아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는요, 잘 맞추면 됩니다. 뭘 별거 있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잘 맞추면 돼요. 맞추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막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그런 분들 보면 막 격국이니 용신이니 형이니 충이니 판이니 신산이니 막 어휴, 이 컴퓨터라도 그거 다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깜빡깜빡하잖아요. 저도 깜빡깜빡하다고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다 배우고 그걸 어떻게 다 보고 그걸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막 계속 막 육신 12운성 막 이거 이야기하고 보는 훈련 기초가 중요하다, 이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 그냥 멀찍하면서 보는 훈련, 이게 될것 같은데 잘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보는 게 그게 뭐 어려워 이러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렇게 그 여러분들 그 옛날에 뭐 요즘은 이제 제비족이 별로 번창을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그 TV 보면 이제 제비족이 있죠. 제비족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워 보실랍니까? 그래서 근데 그 제비족은 이제 그 카바레 하여간 춤빵 비슷한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모님들을 이렇게 고른대요. 고르는데 이제 이좀 경력이 있는 제비족들, 그러니까 좀 이제 약간 제비를 오래 하신 분들은 보면 사모님만 딱 보면 안답니다. 이 사람이 뭐좀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경력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보면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제비족들, 이제 경력 있는 제비족들은 딱 보면 알고 딱 그렇게 찍어가지고 사모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똑같이 일반인들도 사모님을 보는데 돈 있는 사모님인지 아닌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비족들은 이제 돈 있는 사모님을 한눈에 그냥 안답니다. 그게 보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제 아는 분 중에서 이제 그 빌딩 지하에서 이제 구두 닦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구두 닦기가 아니고 기업입니다. 기업.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 한 달에 한 3, 4천만 원 번다 그래요. 완전히 기업입니다. 밑에 이제 직원들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구두만 보면 안답니다. 이제 구두 닦기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구두만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근면한 사람이다,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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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심지어 몸이 어디가 아프다는 것까지 안 돼요. 구두만 보면 이제 뭐 이게 밑창인가 뒤창인가 이게 어디가 다른 부분은 너 허리가 안 좋지 뭐지 이런 것까지 다 안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도 여러분들이 오만 것 때만 그 많은 걸다 공부하려고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막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공부하다 보면요, 100년 동안 공부해도 안 돼요. 100년 동안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를 딱 깨뜨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를 여러분들이 벽돌 한 장, 큰 담에서 벽돌 한 장만 딱 빼내면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한 장 빼내는데 두 장 못 빼내겠습니까? 세 장, 네 장 이러다 보면 요만큼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삐집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벽 너머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저께 저희들 그 임대 이걸 같이 이제 또 신청하신 분이 또 한 분 두 계십니다. 이제 여성분인데 이제 그분이 196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이 갑장이니까 괜히 이제 반갑고 뭐 이제 그분은 그러십니다. 나는 막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뭐 이것도 할 줄 모르고 저것도 할 줄 모르고 원래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저는 더 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오만 그 때만 거 다 배운 사람들은 그 때 빼는데 6개월입니다. 때 빼는데. 예. 왜냐하면 막 이렇게 잡동사니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했듯이 초급, 중급, 고급, 고급을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막 오만 그 때만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르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잘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십시오. 잘 가르치겠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요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러면 그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는 거죠. 왜?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역학은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빨간 줄도 지났는데 이제 이게 바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 과정만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제 저는 표현을 할 때 낙담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낙담의 골짜기. 뭐 이거 해도 해도 뭔가 좀 잘 안 되고 애매하고 뭐 알고 싶은 건 많은데 저 선생은 뭐 맨날 그냥 기초가 중요하다고 보는 훈련을 하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거 짜증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낙담의 골짜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이 과정을, 이 과정만 넘어가고 나면, 이 골짜기만 넘어가고 나면, 이제 평지가 나와요. 예, 그다음부터는 막 여러분들이 막 달리기 하면 됩니다. 막 쑥쑥쑥쑥 늘어납니다.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막 20층 올라가듯이 쑥쑥쑥 늘어나요. 근데 이 기초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올리면, 당연히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제 제가 육신하고 십윤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공부를 하라고. 여러분들이 안 할 것 같아서 잔소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요 한번 다시 보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공부하라고 하는지 여기에 자 사주를 자 여기 찾아놓은 거 아무거나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왜 하라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기에 요 비견, 급제, 식신, 상간,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이게 육신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육신들이 있죠. 여기 육신이 있습니다. 또 대운에도 여기 보면 어떻게 되죠? 육신이 있죠. 행운에도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있죠. 여기 육신이 있죠. 행운에. 월운에도 육신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진이 있죠. 하루운도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세력 해가지고 이제 여기 하루운 제가 여기 또 보기를 한번 눌려보죠. 자, 하루운에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일진이 있죠. 여기 이게 이제 여기 찾으면 이게 다 육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주가 도대체 우리가 뭘 가지고 보는데 육신을 가지고 봐요. 육신이 어제 말씀드렸죠. 숟가락, 젓가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육신이 젓가락이라고 그러면 12운성은 숟가락이에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육신과 12운성은 숟가락, 젓가락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그 12운성을 이제 7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걸 하루에 한 번씩 꼭 두 번 읽지 말고 왜 하루에 한 번만 읽어도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맴돕니다. 24시간. 심지어 밤에 잘 때도 그게 맴돌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거는 의식이 공부를 하는 거고, 의식은 실제로 5% 정도밖에 공부 안 합니다. 그걸 딱 읽고 덮어버리면 무의식이 그때부터 작동을 합니다. 무의식이 실제 공부를 95%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읽고, 단 중요한 건 그다음날에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날에도 한번 읽어야 됩니다. 그다음날에도 읽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물 떠놓고 기도를 해도 100일은 하잖아요. 물 떠놓고 기도를 해도 100일을 합니다. 100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0일을. 예. 그러면 100일 동안 그것만 할까요? 다른 것도 물론 공부하셔도 돼요. 다 하셔도 되는데, 그것만은 여러분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100일을 하세요. 100일을 하면, 몸에 착 달라붙습니다. 근데 착 달라붙는 그거를 우리는 체화라 그래요. 체화. 몸에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럼 탁 하면 그냥, 비견을 먹어다, 급제감하다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육신도 하루에 비견 한 번, 급제 한 번, 이렇게 한 파트씩 읽으라 그랬죠. 그러면 10일이면 여러분들이 한 번을 다볼수 있습니다. 육신을. 왜? 비견, 육신은 좀 길어요. 기니까. 또 공부를 많이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칩니다. 지치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견 한 파트만 하루에 읽으면 돼요. 내일은 급제. 이러다 보면 10일이면 비견 급제,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간 해가지고 10개를 여러분들이 다 읽게 되거든요. 그럼 100일이면 몇 번을 읽습니까? 10번을 읽게 되죠. 10번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10번 동안 여러분들 이제 의식은 5%, 무의식이 95% 계속 공부를 시킵니다. 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거 여러분 다 공부해도 돼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하셔도 되는데, 이 육신과 십이운성은 숟가락, 젓가락 사용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정도를 봐야 된다. 자, 근데 와, 뭘 그걸 10번씩 보고, 뭐 특히 십이운성 같은 거 하루에 한 번씩 보면 100일이면 저기 100번을 보게 되는데 뭘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어. 이러는데, 자, 여러분들 그런마 지금 걸어 다니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걸어 다닙니다. 근데 갓난 아기들, 여러분들이 처음 아기 때 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걷기 위해서 수백 번 넘어졌습니다. 수백 번 넘어지고 일어나고, 수백 번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첫 걸음마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주팔자, 이거 공부하려고 그러면 육신과 십이운성이 걸음마하고 똑같아요. 걸음마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뭐한 번을 하고 두 번을 하고 이게 아니고,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여러분 이 몸에 완전히 체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딱 그냥 툭 치면 그냥 줄줄줄 나올 정도가 돼야. 왜? 모든 사주가 그걸로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 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전부 육신이잖아요. 예. 여기 싹다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다 육신으로 사주를 풀기 때문에 육신으로 해석을 하고, 육신으로 사주를 봐주고, 육신으로 다 하기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 몸에 완전히 달라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책을 이제 보고 읽으려니까, 문제가 이 눈이 좀 침침하고 잘 모르겠어. 그러고 나또책 읽는 속도가 좀 낮아. 나 바빠. 이러면 제가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눈이 침침하면 안경을 쓰면 되는데, 이 안경도 그냥 안경, 뭐 돋보기 같은 거 오래 쓰면 이제 이거는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오래 쓰면 눈이 이제 좀 이렇게 어리긋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눈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눈 좋을 때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눈이 안 좋아요. 제가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요거 있죠? 요 스마트폰은 음성 녹음이라는 앱이 있어요. 요거는 그 삼성 스마트폰이나 모든 스마트폰에 그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앱입니다. 음성 녹음, 이게 녹음기죠. 녹음기. 요 보면 음성 녹음이라고 요게 있습니다. 그럼 요걸 딱 켜면 이제 세상에 제일 좋은 거는 자신의 목소리예요. 제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목소리로 여러분이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할 때는 스마트폰을 사면 이제 요런 걸 줘요. 요 공짜로 줍니다. 요 귀에 꽂고 하는 게. 여기 보면 마이크가 있어요. 요게. 예, 귀에 꽂고 요 마이크에 대고 여러분들이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냥 녹음하면 녹음이 잘안 돼요. 네, 잡음도 들어가고 지지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요.
여기다가 딱 꽂고 요걸 귀에 꽂고 이제 하면 요 입에서 줄줄줄줄 이제 녹음을 하는 게 아까 이제 저희들이 들은 책 있죠? 이제 그 책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처음 여러분 녹음을 해가 들어보니까 좀뭐 어색하고 듣기 싫어.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학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소중히 여겨야지 역학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싫어. 내가 미워. 역학 공부하기 싫죠. 당연히. 예.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에 여러분이 친근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제가 이제 녹음을 하라는 이유가 어제는 읽으라 그랬잖아요. 이제 읽으라는 이유가 입에 이게 붙어야 됩니다. 옹양옹양옹양 하면서 입에 이게 붙어야지 여러분이 말이 잘 나오거든요. 그럼 이 근육을 사용하라고 이제 한 거고. 오늘 녹음을 하라는 거는 이걸 100일 동안 보려고 그러면 시간도 바쁘고 뭐또 눈도 침침하고 그러면 녹음을 하면 이제 이게 그저 시간을 여러분이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요거 녹음한 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책이 이제 요게 다책한 권씩이에요. 책한 권인데 이제 하여간 한 수백 권 되겠습니다. 제가 제그 녹음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뭐 실패와 성공으로 이제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 이거보다도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47가지 뭐 성공 법칙 이래 가지고 이제 이거 되게 흥미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 최고 인재들의 47가지 성공 법칙을 훔쳐라. 자. 페이지 4. 그들의 법칙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라. 1권은 일상 생활에서 마구 갈겨 쓰는 멘. 자,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특히 뭐 이거 녹음하고 이게 귀에 꽂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천천히 말을 하게 돼요. 저도 지금 이게 천천히 녹음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2배속, 빨리 듣는 거죠. 두 배로 빨리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요 2배속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한 권은 이 메모를 정리하여 학습용으로 활용한다. 이 학습용 노트를 원칙 노트라 부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정리한 작업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습득하는 첫 단계이자 학습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원칙 노트에 기록한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면 그 활용은 경험이 된다. 또한 그렇게 쌓인 자, 요거 앵앵앵앵 해가지고 잘안 들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요 속도 이제 두 배로 빨리 하는 이 속도에 여러분 귀가 적응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귀가 적응을 해가지고 이 소리가 굉장히 느리고 뚜렷하게 들려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2배속으로 들었는데 다 들려요. 뚜렷하게 들리고 또 분명하게 들리고 정확하게 들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윙윙윙 하니까 이제 무슨 소리를 모르는데 한몇 분만 그래 버리면 들려요. 이제 귀가 듣는 적응을 하거든요. 듣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저는 책을 읽을 때한 권을 이렇게 이제 읽죠. 이제 읽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좀그 내용을 밑줄 칩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이 한반 정도로 줄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책이 이제 만약 300페이지면 그게 이제 밑줄 치면 밑줄 친 것만 하면 한반 정도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반으로 줄어드는 걸요 스마트폰으로 제가 읽어요. 읽으면 이제 읽어가지고 그걸 녹음을 해요. 책한 권을. 그러면 이제 보통 한 2시간 넘죠. 근데 방금처럼 이제 2배속으로 이제 그 읽은 걸 틀어버립니다. 틀어버리면서 이제 책을 보고, 그 다음에 2배속으로 틀은 걸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느리게 읽는, 그리고 읽다 보면 막 지루해지고 또 읽기 싫은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속도가 느려서 그래요. 책을 느리게 읽다 보면 그 대부분 사람들이 속읽기라고 그러거든요. 속읽기. 책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를 하니까 속도가 느린 거죠. 왜? 이 입으로 읽는 그 속도를 절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근데 입으로 난안 읽는데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읽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도 입으로 읽는 그 속도하고 똑같이 느리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2배 속으로 틀어버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느리게 읽어도 이게 빨리 가버리니까 빨리빨리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책 읽기를 했었을 때 지루해지는 이유는 눈 때문입니다. 눈이 자꾸 본글 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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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안구 해계 운동 이렇게 합니다. 우리 눈은 본글 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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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책 읽기를 2배 속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녹음을 해서 그걸 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빠르게 두 배로 틀어버리면 눈이 그걸 따라가야 되죠. 막 따라가야 되니까 결국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책한권 읽는데 보통 한 네다섯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밑줄 치면 반으로 하면 한뭐두 시간 정도 되죠. 그걸 2배속으로 틀어버리면 한 시간이죠. 그럼 한 시간이면 책한 권을 다 읽어내는 겁니다. 한 시간이면 이제 이게 제 독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제가 하루 종일 책을 읽거든요. 이제 일요일 같은 게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책을 읽습니다. 도대체 오늘 몇권 읽었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읽고 나면 한권 읽었다고 이렇게 적습니다. 보니까 하루에 11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권 읽은 게 아니고 하루에 11권을 읽은 뭐 적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한 5~6권 이제 읽습니다만 매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책을 읽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읽습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빨리 읽으면 머릿속에 남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아니요,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거는요,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 무의식은 알아요. 여러분 뇌는 압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영화 필름 안에 이제 영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1초에 그 사진이 30 프레임, 이제 30개가 이제 그 카트가 차례 돌면서 이제 영화가 상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게 영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1초의 프레임, 1초 안에 30개의 장면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마치 움직이고 있는 영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제가 이제 그렇게 육신하고 십윤성을 하루에 한 파트씩 아니면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2배속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배로 빨리 하면 나잘 모르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알라고 그러면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이 끼어들면 그 생각만 끼어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생각이 끼어들고 또 다른 생각이 끼어들고 이래가지고 뒤에는 그냥 3000%가 있는 거예요. 예.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역학 공부를 하다 보면 왜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오만 때만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생각들이 자꾸 끼어들다 보면 결국 여기서 공부했는데 저기서 여러분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저는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잡으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딱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그냥 육신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주를 보면 그냥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눈에. 이게 이런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100일이면 됩니다. 뭐 100일까지 갈 것도 없죠. 좀 빠른 사람들 한 3주만 하면 사실은 끝납니다. 그래, 요거를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사주를 볼때저 쌤은 어떻게 도대체 사주를 봅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사주를 볼때 이걸 그냥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다음에 이거하고 대운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하고 행운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체를 끝입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난잘안 되는데. 원래 뭐 모르고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많이 알고 나면 이 훈련이 잘안 돼요. 왜?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잘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 아무것도 몰라. 뭐 컴퓨터는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이제 저하고 갑장 그 이제 여사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게더잘 됩니다. 더 빨리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요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보는 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살 하나만 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 벌써 살세 개, 세 개, 이몇 개예요 도대체?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이 여기 지금 네 개, 여기 일곱 개, 여기 세 개, 세 개. 아니 살만 열, 거의 한 2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이 뭐 뭐야? 그렇게 사주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단순하게 보는 훈련. 이첫 번째 훈련이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빠르면 한 3주면 그냥 보여요. 예. 그리고 자세히 이제 하나하나 꼬치꼬치 하는 거는 뒤에 여러분한테 드린 그 100시간 동영상 또그 뒤에 막 650시간 동영상 그게 다 적혀 있습니다. 또책 8권에 싹다 적혀 있습니다.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공부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 훈련은 지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고 나면 그다음에 막 신나고 재밌고 이게 안 되면 헷갈려요. 헷갈리고 그겁니다. 자, 오늘 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또 다음 시간에